안녕. 잘 잤어? 잘 잤어? 재진? 응? 웃죠. 아빠다 아빠. 유준이 잘 잤다야. 응, 핫뚜. 알았어, 알았어. 엄마 기절 갈게. 그리고 나가서 맘마 먹자, 알았지? 응, 맘마. 어, 맘마 먹고 싶지? 요즘 배고프지?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 어디 있어? 아, 엄마 거기 있대요. 짜잔. 수민 이모가 사준 거 입고 갈 거야. 사랑해요 할 때 하트예요. 편한 거 티셔츠랑. 어? 응. 이제 근데 유준이 카메라 막 안 만지네. 자, 이거 먹어봐. 새우. 거의 밥을 묻었어. 유준이 첫 방포. 맛있지? 맛있지? 엄마 아빠는 맛있는 것만 주는 사람이지. 엄마 먹어? 아빠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진이 오늘은 기분 좋은데? 잘 갔다 와. 저희 지금 미팅 갑니다. 화장 도착 30분 전에 해야겠다. 아, 너무 귀찮다. 너 지금 눈에 졸음이 왔어. 나 지금 잠결 거야. 아, 왜 이렇게 졸리지? 저희 지금 민영이 만나러 왔거든요. 민영이가 여기 썸머레인 오래요. 철거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민영이 만났습니다. 아니, 자주 보네요. 그니까. 우리 브런치 그거 찍었어? 페어팝으로? 어, 아까 찍었어. 나 옷을 다 찍었어. 죄송합니다. 제가 또 페어팝 옷을 안 내가지고. 이제 물어봐. 뭐 물어봐? 이 하얀 비법. 아, 어디 예쁘세요? 진짜 실물이 훨씬 멀죠, 너는. 아, 그거는 너도 똑같습니다. 아, 나 약간 이런 거 진짜 못한다고. 아니야, 어떻게 친해졌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아, 그치, 그치. 사실 엄마가 그 우리의 짱방 친구여가지고 저희랑 서로 내적 친밀감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진짜 웃긴 거 얘기해줄까요? 민영이는 첫 만남으로 처음 만나기로 했는데 1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1시 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야는 나 근데 1시 반 될 것 같아. 먼저 만나고 있으면 안 될까? 이랬는데 걱정 마세요 언니. 언니도 피워가지고 제가 1시 반으로 밀어놨어요. 천천히 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다행이다 이러고 또 시간을 딱 봤는데 1시 40분 있다는 거야. 어머 어머. 아, 그래 10분 늦는 거면 괜찮겠다 이래가지고 도착했어. 도착했는데 1시 50분 도착했어. 아무리 오지 않았다. 진짜 딱 잘 맞잖아. 근데 내가 진짜 마음이 벌써, 너무 편해. 진짜 잘 맞잖아. 아, 오히려 신나가지고 오늘 나 때문이야? 제이 오빠 때문에. 아, 제이가 온다 해서. 집 가는 길에 바로 먹태를 데려가려고 먹태 유치원에 왔습니다. 먹태네. 먹지 말고 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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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어. 어, 유준아, 유준 씨야 있어? 엄마. 엄마 빵따 부르래. 엄마. 엄마 빵따 부르래. 곱빼려고 아빠한테 잡혀가는 줄. 왜 이리 와? 엄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어떡해. 진짜 많이 왔다. 유준 이거 봐봐. 아이고. 유준이 손 어딨어? 손. 유준이 손? 손이야? 어, 유준이 발. 유준이 발 어딨어? 발. 발. 어. 유준 타봐. 얘 다일 것 같은데. 차에다 갖다놔가지고. 아, 시간 들었어 지금. 어머. 유준아 이거 발로 하는 거. 발이 안다. 됐어 됐어 가자. 안녕히 가세요. 아, 오늘은 진짜 운동 운동 가기 싫었는데 갑니다. 가야지. 우리 유준이 데리고 병원 가다가 발목을 접질러가지고 오후 되니까 진짜 엄청 많이 부은 거예요. 초음파를 했는데 물이 찼더라고요. 발목에다 그냥 바로 염증 주사를 놔주시더라고요. 어제는 하루 종일 아팠는데 그거를 맞고 나니까 오늘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왜 찍어? 와이프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반성문을 쓰는데 내가 뭐 베끼냐? 아, 타자로 먼저 치고. 아, 네네. 아, 좋은 생각이다. 아, 한 시간 동안 조용하길래 집에 갔나 그랬어. 와이프 상의 없이 앵무새 샀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영상편지도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우리 회장님 죄송합니다. 상의도 없이 제가 덜컥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조금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뭐 사고 싶은 게 없잖아요. 저 사실 저 열심히 할게요. 아니, 반성문이야 뭐 호소문이야. 그만 좀 하지. 원래 집에 가서 먹으려다가 먹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포인트는 이제 너가 와이프랑 상의를 안 하고 해서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부고 같이 살고 무시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상황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져. 그리고 호르몬도 변화가 심하잖아, 알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하려고 해볼까? 와, 나도 혜주한테 편지 안 쓴 지 오래됐네. 내 형 퇴사했을 때 혜주가 편지를 써줬어. 아, 진짜요? 그런 사람이? 내가 편지 읽고 진짜 많이 울었어. 어때? 집에 와서 그 편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잘 풀리기. 얘기 잘 하고 와.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내일 보자. 네. 저는 아까 전에 이준이 재우고 완전 기절한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영상 정리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짱구도 못 말려. 지금 새벽기도 가려고 나왔어요. 이대로 자면 또 계속 잘 것 같아가지고 하루를 굉장히 빨리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카메라 거치대를 샀어요. 오빠가 운전하면서 촬영이 너무 불편하다고 샀는데 역시 이렇게 아주 유용한 제품을 하나 사왔네요. 제가 편집자분이 지금 두 분이 계시잖아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셔가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지금 두 개씩 올라가잖아요. 유튜브 하시는 주인분들이 그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주일에 두 개씩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찍어놓은 영상이 좀 많잖아요. 열심히 따라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쓸 영상이 없어질까봐 요즘에 약간 걱정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찍어야 돼요. 아고, 유준이 깼어? 엄마 하나 보자. 웃죠. 미아듀, 기저귀 갈아야지. 안녕, 옳지. 안녕. 잘했어. 이제 토끼컵 갖고 먹어요. 유준이 이거 먹을래? 아. 요즘 밥 안 먹어? 주유주. 왜 이러냐 갑자기? 새우. 뭐야, 얘 편식하는 거야? 아. 이봐라. 아니, 갑자기 유준이가 왜 이렇게 밥을 먹는 건데 안 좋아하지, 아침을? 와, 유준이가 문질렀어? 아빠. 일어나쇼. 아빠 어디 보세요? 어린이집 가요. 너무 안 예뻐요, 분이. 그쵸?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밥 먹고 유준이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오빠가 짠! 점심식 비빔면 맵싹한 맛. 그래, 이거랑 만두랑 시작해가지고 먹이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맵싹한 맛. 저희가 테스트 제품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완전 빨리 먹었어요. 거의 한 이틀 연달아서 먹었을까 봐. 여기에 조리 방법이 나와있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제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더 맛있게 비빔면 끓이는 거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 뜨거운 물도 미리 끓여놨었어? 응, 좀 전에 올려놨어. 설거지 안 했어. 이 물 끓이는 동안에 더미식 만두도 같이 할 건데 만두도 진짜 간편하게 찐만두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이소에서 팔거든요. 이거 제가 닭가슴살 쪄먹기도 하는 건데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물 넣고 더미식 만두를 넣어줍니다. 요만큼만 하자. 아, 그래. 들어가는 거 같네. 들어가줘. 한 번?
3분? 그리고 지금 물이 끓는데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운 고추가 4종류가 들어갔대. 청양고추랑 베트남 고추랑 이런 거 들어가서 엄청 매콤하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과채가 10가지 좀 섞여 있다고 하대. 그래서 그게 맛있더라고, 새콤매콤. 이거 하는 동안 얼음 물을 준비를 해놔야 돼. 면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데다가 다 떨어뜨려, 다 떨어뜨려. 혹시 어디다가 조준하시는 거예요? 너무 커. 내가 생각하는 요리의 핵심이 뭐냐면 찬 음식은 진짜 차갑게 먹고 뜨거운 음식은 진짜 뜨겁게. 이게 요리의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찌개 끓이면 항상 뚝배기 끓이잖아. 뜨겁게 먹어야 맛있거든. 그러면 그냥 찌면 돼. 와, 미쳤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만두는 진짜 간편해. 그치? 와, 먼저 아, 이렇게 씻어? 아. 면이 식었잖아. 통째로 남가. 와, 진짜 엄청 차가워지겠다. 차가워지겠다, 진짜. 찬물에다가 두면 어차피 면이 불지 않거든. 이지컵 뜯어서. 오, 젓가락으로 완전 싹싹 긁어 넣는 센스. 와, 양념장 봐라, 진짜 맛있겠다. 하나는 뿌리자. 지금 뿌리고. 네, 다 지금 뿌리자. 아니, 다 비빈 다음 마지막에 토핑처럼 뿌릴 거예요. 생각보다 매워서 만두랑 같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먹자. 와, 이렇게 간편하게 빨리 먹다니. 위에 토핑이 좀 많잖아. 토핑이 다섯 가지. 그래서 오. 맛이 더 풍요롭고 좀 이런 거지. 난 이 매콤하면서 약간 새콤달콤한 게 진짜 좋다. 면발이 진짜 맛있지. 이게 비빔장도 비빔장인데 비빔면은 면이 진짜 중요하거든. 원래 막 좀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면 좀 맛이 없는데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이게 진짜 막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해서 식감도 좋고 안 불잖아 일단. 면도 한 입 먹고 비빔면 한 입 먹고. 그렇지. 여기다가 그냥 열무김치 넣어서 같이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 오이 같은 거 넣어서 시원하니 맞지? 근데 나 처음에 약간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매운 거야. 생각한 것보다 매웠는데 먹을수록 뭔가 맛있게 매운 맛이어서 계속 매우면서도 계속 들어가는 거 알겠지? 한 번씩 생각나는 매운맛이지. 이 비빔면을 먹으면 하고 다른 비빔면을 못 먹게 돼. 솔직히 이거 인정이지. 인정. 근데 항상 한국 사람 국물 빨간 거 먹을 때 흰색 같이 튀었지. 안 튀었지? 나도 안 튀게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조태님. 이거 뭐라 했어? 뭐야 이거? 설거지. 비빔면 설거지가 별로 안 나와, 알지? 일단 내가 할게. 지금 혹시 카메라 켜서 설거지 한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아침까지 설거지 다 하고. 그러면은 설거지 하는 것까지 내가 찍어줄까? 아니, 됐다. 그래? 안 하려고? 아니, 굳이 그러면 안 찍어도 돼. 아니, 내가 찍어도 테니까 설거지 좀 해주세요. 안 찍어도 할게. 아, 진짜. 설거지 한다며. 왜 카메라 끄니까 안 하는데. 아니야. 할 거야, 일단 담가놔. 저 물에다가 좀 담가놔, 씻어. 빨리 이거 다 빨리 접고 와서 당겨놔라. 빨리 할 거다. 유진아. 안녕하세요. 재밌게 놀았어, 유진아? 유진아, 아빠. 아빠. 네. 아빠, 아빠. 인사해 주세요. 아빠. 아빠. 아빠다, 아빠. 어이구. 유진아 가자 가자 가자. 유진아 여기 유진아. 엄마 아빠랑 시소 한번 타볼까? 우와 유진아. 에에. 옳지 옳지. 그렇지. 올라가봐 유진아. 그렇지. 우와. 유진아 일로도 내려와봐. 여기로 내려와. 아 지금 뒤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옳지 옳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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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와. 비누방울 봤다. 우와. 날아간 비누방울 보다가. 우와 유진아 비누방울이다. 유진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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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이렇게 손을 계속 가르치길래 뭐 어떤 거 하니까 이 바나나를 봤어요. 유준이가
이준이를 위한 볶음밥 튀긴다. 튀기지. 맛있는 냄새 나. 아빠가 만든 볶음밥입니다. 유준아.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아니 아니. 어 뜨겁나? 한 개도 안 뜨거워. 진짜 맛있는데? 유준아. 밥도 먹어야지. 편식 안 돼요. 유준이가 김치 먼저 먹고 밥을 먹을 건가 봐요.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스타일이네. 가자. 집에 다 와가지. 대야. 코는 빨개져서 응? 다 떨어뜨려요. 봐라 이봐라 숟가락 여기 다 떨어뜨려 놓고. 잠온다 잠온다. 유진이 졸려 졸려. 지금 유준이가 자고 있는데 열이 나가지고 보니까 수족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혜주가 유준이랑 같이 있고 지금 해열제 먹여야 돼서 제가 타서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 가봐야 되는데 제발 안 이겨요. 제발 너무 걱정돼요. 빨리 온나. 좀 전에도 닭가슴살을 먹었는데 또 치킨을 시켜? 진짜 나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근데 냄새 치기 주네. 닭가슴살과 치킨은 다르지. 야식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먹는 게 잘 안 지켜서 이렇게 맛깔스러운 거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먹태는 먹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옆에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라도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걸까? 그래서 시선이 느껴지지 않나? 전매 특허 삼각대 다리. 야, 이게 잘하네 뭐. 맞지? 치킨 안 먹겠다는 사람 맞나? 내가 오늘 먹은 닭은 무엇이었는가? 여기 나 지금 생닭 먹는 거 같나? 아, 굳이? 대단하네. 생닭을 먹는다고? 제가 생닭 먹었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몸이 난 별로 변화가 없는 거 같지? 아니야, 변화했어. 일만 해주고 기다렸지. 매일매일 진짜 바쁘게 살잖아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는 일을 우리가 잘 안 하더라고. 어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데. 네, 그거 아나. 우리 포옹 해본 적이 최근에 없디. 약간 가까운 스킨십을 한 적이 없어. 어깨동무 한다거나. 왜 나 아까도 여보 유준이 있을 때 내가 손잡고 손잡았잖아. 그런 거 말고 우리 둘이 있을 때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오늘 밤에 사랑의 대화를 좀 나눠볼까? 분리 수거해야 되잖아요. 오늘 내 생각에 찬바람 쐬서 그런 거. 근데 찬바람 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되나? 어린이집에서부터 좀 뜨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준아, 아이고 엄마가 씻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준아. 이거 먹고 병원 가자. 이준아 엄마 미안해. 진짜 바보다. 지금 유준이 병원 가려고 나왔거든요. 와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유준이한테. 저는 수시로 체크한다고는 했는데 준비하고 나간다고 준비를 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거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로 나와서 유준이 열나는 원인이 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유준이 어린이집에서 수족구 걸린 아기 한 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기도 막 증상이 엄청 심각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어제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다행인 거는 유준이가 물통에 물을 꽉 채워줬더니 그거 거의 절반 이상을 먹었더라고요. 목이 많이 말랐나 봐요. 하, 아침에 진짜 놀랐어요. 유준이가 보고 있는 건? 어, 유준이도 풍선 갖고 싶어? 어머, 고마워. 고마워. 아, 저 애기들 과자 안 했어. 놓쳐도 되게끔 여기다 걸어놨어요. 어? 또? 유준이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여야 돼서 밥 먹이는데 일단 수족구 맞고요. 유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얼마 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밥을 잘 못 먹는 것 같은. 애기가 밥을 잘 먹고 활력이 돋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밥을 안 먹고 힘이 없으면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준이는 아직까지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목 안에 일단 유준이 수포가 생겼고 발밑에 어제 발바닥에 이게 수포라고? 할 정도로 막 엄청 였거든요? 근데 그거 맞대요. 지금 다 뱉네 얘가. 유준이 김치 잘 먹었죠? 그렇지. 김치 먹어봐. 느낌 이상한가? 아까 전에 과자는 진짜 잘 먹었는데 유준이 김치 진짜 잘 먹었는데 김치도 안 먹고. 언니가 아프니까 엄마가 많이 안아줄게. 아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유준이 병원에서도 막 너무 놀고 그래가지고 아 왜 쳐다봐. 아 아까 차에서도 유준이가 너무 울어서 아 달래준다고. 음식 좀 갖고 와줄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갖다 줄게. 오케이. 아 저는 오늘 그 결혼식 있어서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기념 라방 이것도 지금 다 취소글 다 올리고. 너 스토리 올렸어? 올렸어. 그거 나 태그 해줬어? 아니. 왜 안 해줘? 아, 아. 왜 안 해줘? 나는 가족 아닌가?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뭐? 아,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어? 어? 아, 먹 텐데. 유준아 이거 한번 먹어볼래? 맛있지? 이때 나 밥도 먹이자. 응? 킹. 누가 뱉었어? 어! 어머! 아저씨가 있었네. 유준이가 뱉었어. 이야 우리 아들 진짜 이렇게도 뱉었지 이거. 응 엄마 줄게 봐봐.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엄마 유준이가 먹으면서 인상을 이렇게 찡그리거든? 이렇게? 나 아프니까 먹어도 되나? 유준이 이제 이긴 거지. 아프고 보다. 엄마한테 와. 무당벌레 볼까? 무당벌레 책도 있는데? 무당벌레 책도 있는데? 너 왜 갑자기 뚝 고치는 무당벌레? 거야? 무당벌레? 아, 아. 옳지. 오버 잘못해. 다행이다. 맛있어요? 아빠가 만들어준 거. 아, 간만에 막 유식으로 돌아간 것 느낌인데. 너무 좋아. 너 그거 사지? 맛있어. 맛있어.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줘, 줘. 알았어, 알았어. 안 주려고 했는데. 안 먹으려고 계속 도망 다녔는데 이렇게 하니까. 상품은 품성이 있어.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안 먹었어. 웃기는.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거 혹시 글자에 가지셨습니까? 사다줘? 어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초코 아이스크림 좀 여러 개 좀 사와주면 안 돼? 초코 우유도 먹고 싶다. 아니 그 혹시 피가 초코야? 먹태랑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어떻게 생각해? 고마워 오빠. 사랑해요 남편. 나도 사랑해. 그래도 신나지? 잘 먹겠습니다. 먹태 좋아하더나. 엄청 좋아. 좀 돌다가 왔어. 잘했어. 아! 아! 엄마 안아줘. 윤성 엄마가 유준이 먹으라고 어제 간식을 만들어줬거든요? 이거 블루베리랑 바나나랑 이것저것 들어갔네. 바나나랑 아무튼 여러가지 넣어서 어제 언니가 얘기해줬는데 까먹었네요. 와 유준 잘 먹겠다. 유준이 근데 밥도 다 먹었고 다행히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옳지. 아니야 뱉으면 뱉는 거 아니야. 유준이 배불러요? 배불쭉해진 것도 보세요. 오늘 첫 끼입니다. 우와 날씨 지긴다. 해봐 유준이. 날씨 지긴다. 오늘 미세먼지가 없네요. 와 오늘 얼마 만이냐 이런 미세먼지 없는 날씨. 여기다가 면을 부을까? 그냥 거기다 부는 거야. 유준이는 언제 짜장 먹어볼까? 맛있네. 준아 할아버지. 유준아.
나오지 말고. 할아버지 윙크 윙크 윙크. 옳지. 유준아. 유준이 지금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약 먹고 두 번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 우와, 유준이 감자 진짜 잘 먹는다. 우와. 맛있어. 아, 밥먹이 왜 이리 빡세냐. 유준아, 봐봐. 너가 버리고. 그래, 너가 버려. 여기 버려. 옳지. 옳지. 잘했어, 유진아. 유진아, 먹태랑 산책 갔다 오자. 산책을? 잠깐 산책 갑니다, 유진이랑 먹태랑. 바깥 공기 좀 세게 해줘. 야, 엄마 뭐해? 먹태 따라하는데, 유진이가? 와, 먹태 진짜 얼마만에 밖에서 응가 하는 거야? 원래 응가 잘 안 하는데. 자, 이제 카페를 들어갑니다. 야무지게 스콘이랑 또 시켰네. 엄마 보자마자 엄마 한다. 기다려봐. 아니, 저희가 원래 오늘 라방 하면서 하려고 제가 떡 케이크를 주문을 해놨는데. 맞아, 맞아. 일단 저희 브이로그로만 찍는 거라. 뭐 어떻게 노래라도 불러야 되나? 응. 진심만 축하합니다. 진심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주라이크. 진심만 축하합니다. 불러볼까요, 전화? 하나, 둘, 셋. 잘라볼까? 이제 같이 잘라보자. 우와. 우와. 떡케이크 나 처음 먹어봐. 맛있잖아. 떡케이크 맛있네. 버태는 유준이 자리에서 妹妹妹妹